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승원 의원께서 이거 네. 질문하셨어요. 이 장소 어디입니까? 그 장소는 관망대 밑에로 지금 추정됩니다. 관망대 밑에 예. 그렇죠? 예, 예. 여기가 부대 작전 지역은 부대 그 주둔 시설은 아니죠. 예, 주둔 시설이 예. 아닙니다. 이 일자가 23년 3월 29일 맞습니까?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구경 로비가 지금 임성근 사단장과 아주 친한 송호종 씨 그리고 송호종 씨로 이어서 이종호 씨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이 사진도 동일 날짜인 거 알고 계십니까? 왼쪽 사진은 방금 김승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는 이 사진은 그때 부대 주둔진 아닌데 어? 사진 찍은 건 이분들이 방문한 거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 사진에 대해서 부인하셨어요. 이 부분도 관망됩니다. 이분들이 다 오셨던 거 아까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셨던 거 모른다고 하셨죠. 뒤늦게 자, 알게 됐다고 제가 모를 수가 없는 게 제가 네. 다시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자 네. 이게 해병대 1사단장 명의의 초대장입니다. 자 네. 이것도 저희가 제보 들어와서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드릴까요? 귀 기간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해병대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3월 29일 수요일부터 9시 반부터 12시 30분까지 그래서 독성리 해안 포항가에서 여기에서 해병대 제1사단장 소장 임성근 명의로 초대권이 발송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상자도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누구 초대받았는지. 근데 이걸 아무도 몰랐다고 초대받은지 몰랐다고 거짓말하세요? 본인 명의로 초대권이 나갔고 다 보고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이종호 씨랑 송호종 씨 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임성근 중위는. 제가 알기로는 그건 사령부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령부에서 나갔는데 1사단장 명의의 초대권을 나갈 때 발송 당시에 그리고 초대 인사들 상당히 고위직만 나갔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고요? 제가 초청한 인원은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포항 지역에 있는 인원만 초청했습니다. 아니 이 초대권 받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몇 명이십니까? 이거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정관계 인사들, 주요 인사들만 한 20여 명 초대받았던데 네. 이걸 모른다고요? 초대 누굴 받았는지 다 명단 짰을 거 아닙니까? 사단장이 보고받고. 왜 이걸 거짓말하세요?